여기 몇십 년 전에 올림픽 경기와 최근의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선수들의 기량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양서 선수가 2012년 금메달을 딴 경기와 80년 전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경기를 비교해 봅시다. 80년 전 선수가 엄청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수는 1932년 올림픽 때 두 개의 금메달과 한 개의 은메달을 땄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공중 이회전 기술이 남자 다이빙 경기에서 위험하다고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그 기술은 10살이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기록이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선수가 재능이 더 뛰어나서일까요? 단순히 더 노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 전의 선수들 또한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세계적인 선수이며 4년 내내 노력한 선수입니다. 기록 발전의 핵심은 훈련 방법의 개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견뎌낸 선수의 근성과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코치에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은 탁월함의 핵심은 노력도 재능도 아닌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라는 의식적인 연습 방법이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실력 부족을 단순히 노력과 재능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의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을 통해 노력과 재능의 한계를 살펴보고 의식적인 연습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힘든 이유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표현이자 더 이상 노력만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세상이 된 사회구조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의 말이 설득력 없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통 그 말을 한 기성세대는 그다지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신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운이 좋게도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성공은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들은 노력만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훈련 방법을 받을 수 없는 사회 구조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훈련 교육 없이 정말 스스로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후배에게 줘야 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단순한 질책이 아닌 성장할 수 있는 훈련 방법과 피드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대로 된 방법과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회 구조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같은 문제가 이어집니다. 성과가 부진할 때 해결책으로 내려오는 것은 더 노력하기, 즉 야간 근로와 주말 근로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책에서는 일반적인 해결책은 더 열심히 하기가 아니라 다르게 하기라고 말합니다. 노력만큼 비겁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재능입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최고가 된 거야. 나한텐 재능이 없으니 그만두자. 우리는 상대방의 노력을 폄하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하는데 재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재능은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재능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축복받은 재능이라고 여겨졌던 절대음감은 훈련 가능한 스킬 중 하나였습니다. 절대적인 천재라고 생각되었던 모차르트의 전설 또한 지금은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예술과 선수에 관한 연구에서도 선천적인 재능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IQ를 믿는가요? IQ는 점수로 치면 100점 중 50점까지 도달하는 걸 조금 빨리 해줍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70점, 90점이 되는 것, 그리고 100점이 되는 데에는 IQ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사례는 헝가리의 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세 자매 아버지인 라슬로 폴가르는 교육 심리학자로 위대한 사람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 딸을 교육을 통해 체스 그랜드마스터로 키워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여성 그랜드마스터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체스 실력은 아마추어 수준이었고 그의 아내는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훈련법을 통해 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체스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의 훈련 방법은 첫째, 둘째, 셋째가 될수록 더 정교해졌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인 수잔은 21살 때 최초로 남성을 이기며 그랜드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둘째인 소피아는 14살 때 다른 그랜드마스터가 참여한 대회에서 8승 1무로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정체적인 이유로 그랜드마스터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디자인과 아내의 길을 선택합니다. 셋째 주지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남녀 통틀어 최연소 그랜드마스터가 되었고 25년간 여자 세계 랭킹 1위를 지킵니다. 그녀는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폴가르 가족의 세 자매 이야기였습니다. 세 자매가 체스를 시작한 시점은 체스란 남자들의 전유물이며 선천적으로 천재들만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스포츠였습니다. 그
그래서 세 자매의 사례는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선천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성별도 상관없고 부모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상관없다고 말이죠. 결국 노력이 부족해, 난 재능이 없어, 둘 다 본질적인 것을 마주치기 싫어서 내놓는 변명입니다. 대부분 말이죠. 실험 이유를 사회적인 구조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쓰고, 성공하기 위해 쌓아야 할 시간과 훈련이 아득해 보여 도망치고 싶을 때 재능이 없다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둘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책에서 계속 말하는 올바른 훈련 방법, 의식적인 연습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이 길어져 여기에서 끊고 다음 파트 2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